예, 권영세 의원입니다. 오늘 양천내 아동 학대로 인해 가지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그 아주 안타까운 일에 대한 부분인데 현안질인데 사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용구 차관 법무차관 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안질의가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용구 차관권에 대해서 우리 경찰청장께서 뭐 특별히 사과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관의 어떤 법률 적용상, 판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 수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정인양 이 건에 있어서도 뭐 현장 대응에 경찰관의 대응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얘기까지도 그 부분에 될수 대해서는 현장 있겠어요. 경찰관의 판단이라든지 추가적인 노력이 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따로 재조사하거나 뭐 감찰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 없지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정인양 사건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양천 서장을 뭐 3개월 만에 징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 나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검찰에서 이게 무슨 뭐 문제가 밝혀진다면은 그때 가서 이건 또뭐 감찰하거나 그럴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경찰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 등 조치를 할 계획,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지위가 이번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1차적인 수사 종결권도 생기고 그다음에 대공수사권도 이제 전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게 되고 사실상 이제 핵심 수사기관이 됐는데 이번 정인양 사건이거나 혹은 이용구 차관권을 보면 경찰이 아주 이런 준비가 과연 돼 있나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인양 건 같은 경우가 사회적인 약자, 어린이에다가 또 더군다나 입양된 어린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경찰이 소홀히 해가지고 이그 생명까지 소중한 생명까지 잃게 만드는 사건이라면은 이 이용구 차관권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강자에 대해서 경찰이 미리 이건 알아서 굴복을 해가지고 이 법질서를 흐트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강자에 대해서는 또 강자라고 이렇고 약자에 대해서는 약자라고 이런 식의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고 법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좀잘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정인이 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바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서범수 의원님 이게 대통령 말대로 이게 입양 중심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게 문제 핵심을 제대로 짚어야 됩니다. 이게 뭐이 대통령 말씀대로 입양을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은 입양 쪽 하다가 이 아동 학대 문제 재발을 막지 못할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 바로 이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제 바른 방향으로 돌아왔고 또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 아동 학대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영배 의원님 아주 수사나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아까 들으니까 우리 경찰청장님 다른 사회부처 장관들이랑 준비를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서 철저한 얘기가 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양천 서장은 왜 3개월 만에 징계를 하게 됐습니까? 그 애초에 10월 말에 이 감찰 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일부 경찰관들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를 했는데 그때는 양천 서장이 왜 빠졌습니까? 근데 그때 빠졌으면 지금도 빠져야 되고 지금 할 거면 그때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뭐그 사람 직후에 특별한 일단 사람입니까? 그 진행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경찰청에서 사실 확인 조사를 한 후에 좀 문제점이 발견돼서 서울경찰청에서 감찰권 있는 서울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한후 일단 담당 직원에 대한 조치는 징계위원회 해부 5명 나머지 조치 7명으로 종결이 그건 이미 되었지만은 다 보고하신 건데 제 얘기는 그때 감찰 조사를 해서
그 저기 제대로 했으면 양천 서장까지도 했어야지. 왜 양천 서장은 빼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했냐 이거. 예, 이번에 대기 발령을 1차 한 것은 그 담당 그 경찰서 지휘관으로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 지금 초기 대응하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뭐 제가 달라고 하니까 왔던데 여기에도 앞서 다른 분이 지적하셨듯이 이 피해자 중심으로 이 파악하라는 얘기는 안 들어 있어요. 이거 이 체크리스트를 문제 만든 겁니까? 지금 최근에 이 문서 제출 그 정확하게 만든 시점은 지금 그걸 전문가 감수를 받아서 지금 새로 만든 체크리스트를 1일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수정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 최근에 수정해 온 내용도 보면은 이 피해자 중심으로 한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 매뉴얼도 그렇고 매뉴얼 뭐 제가 그 저기 미리 좀 이 언론에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얘기는 안 하겠는데 매뉴얼도 그렇고 이 체크리스트도 그렇고 이게 경찰관 개인의 능력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게 해야 되니까 이번에 우리 박완주 의원 지적하셨듯이 매번 이 그 뭐 옛날 우리도 보고서 작성해봤지만 옛날 몇 년 전에 비슷한 사건 터졌을 때 보고서한 거를 갖다 컨트롤 알트 키 해가지고 똑같이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거면은 좀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인장에 대해서 추모 하는데 가장 올바른 추모는 그런 사건이 다시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 가장 훌륭한 추모입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네. 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실제 경찰관이나 뭐 현장 출동한 공무원의 수준에서는 그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진이라든지 했던 치료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뭐 전문가 집단을 통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경찰 잘못 없다라는 거, 경찰은 애초에 그런 거를 밝혀낼 수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로 변명하는 것밖에 안 들려요. 아, 의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 완벽 좀 빈틈 없는 그 어떤 판단을 하고 또 초기에 경찰이나 그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이런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좀 전문가의 좀 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